안녕하세요, 두비차입니다. Hey guys, it's Davida. It's nice to see you again. I'm no criminal, stole some precious inside me. Chasing after you, wouldn't call myself unneeded if you let me, I would. 정말 오랜만에 발매한 EP인 만큼 후련하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이번 앨범은 영화 아메리칸 뷰티에서 영감을 받은 앨범인데 아메리칸 뷰티에 나오는 어떤 인물의 관점에서 앨범을 들어도 말이 되는 그런 앨범이에요. 제일 영감이 됐던 인물은 레스터 버넘이라는 그 메인 캐릭터와 제인이 그 레스터 버넘의 딸그 둘의 릴레이션십이 제일 영감이 됐던 아메리칸 고딕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같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리스너들의 귀를 챌린지하고 싶었고 또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삶을 음악을 통해서 비웃고 싶었고 또 함께 공감하고 싶었어요. 위험한 사랑? 아슬아슬한 사랑? 그리고 어쩌면 사랑해선 안 되는 그런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노래입니다. Does it cross your mind whenever you lie next to me, babe? That maybe this could be more than a crime. I wish I could throw it all away, baby. Obsessive gone crazy more than a crime. I can't stand that I'm the last. 아메리칸 뷰티에 나오는 제이니와 리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커플의 그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둘의 이야기가 약간 보니와 클라이드 같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담아내고 싶었어요. 아메리칸 뷰티에 나오는 메인 캐릭터들 중에 진짜 사랑을 하는 캐릭터들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느꼈어요. 그 아버지와 딸의 사랑밖에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사실 범죄 같은 사랑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게 굉장히 미니멀한 곡인데 저한테 의미가 굉장히 큰 곡이 파인이에요. 아, 근데 사실 버디케인을 제가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조금 사람, 팬분들이나 사람들이 조금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사랑해선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위험한 사랑이라는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은 노래예요. 음악을 자주 많이 듣지는 않는데 요즘은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 해밀턴이라는 거기 뮤지컬 사운드트랙을 많이 듣고 있는데 거기 공감 가는 가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If you stand for nothing, what will you fall for? 무엇도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무엇을 위해 죽을 텐가? 정말 뭔가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그런 사운드트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 잘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볼수록 같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정말 워커홀릭이에요. 음악을 하지 않을 때는 아마 음악을 하는 상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음악을 사랑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음악만 해요.
솔직히 되도록이면 비밀로 하고 싶어요. 근데 다만 긴 공백 기간을 더는 가지고 싶지 않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2년의 공백 기간을 지나고 앨범을 냈는데 제가 충족시켜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하는 앨범입니다. 앞으로 공백 기간은 없을 거예요. 하하. Girls love to be that. I love you. See you later. Bye.